2023년 9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승자의 저주 들어보셨습니까? 승자의 저주. 옛날에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아시아나가 무너지고, 네, 그런 걸 할 때마다 이겼는데 너무 큰 걸 삼켜서 오히려 죽는 그걸 빗댄 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을 피했습니다. 승리했죠. 이 승리를 이제 조만간 대법원장 비준을 국회가 해야 되죠. 여기에서도 부결을 시켜서 승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당이니까. 이렇게 연승을 하는 민주당이 승자의 저주에 걸리지 않을까요? 참 세상이 오묘합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씨가 이번에 구속이 됐으면은 민주당은 똘똘 뭉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구속이 안 되니까 안도감이 들어오면서 해이해질 수도 있죠. 네, 지금 어쨌든 저는 이재명 씨는 조거 같은 강경파에 둘러싸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그 강경파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가느냐? 이재명 씨가 구속을 면하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에는 이재명 체포에 동의했던 한 30명 가까운, 아니면 그 넘을지도 모르는 비명계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재명 잡아가라고 한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구속이 안 됐으니까 구속을 추진했던 검찰을 데리고 있는 법무부 장관 파면하라라고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런 입장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인권의 보루. 이재명 씨가 구속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인권 문제였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면하라. 자, 이렇게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하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비준을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과반수를 안 해주면 무조건 안 되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는 비명계도 찬성했죠. 그러면 이균형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비명계가 이탈하게 되면 통과가 될 거고 이들이 참석한다면 비준이 안 되겠죠. 그러면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이제 희한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뭐 김행 여가부 장관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이 장관 청문회도 열리고 있어요. 청문회는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지만 이 장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 반작용으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파동이 일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을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민주당은 이제 청문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다라고 공격을 할 거고 계속 정치는 강성 대 강성으로 가겠죠. 이러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뭐 청문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채택을 안 해줬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막을 수는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법원장 동의안 부결시키고 쭉 이렇게 강성으로 나가는 것이 뭐 정부 여당도 강성이지만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강성한테는 강성으로 나가는 건 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정치는 생물입니다. 지금 민주당 주변에는 강성파들이 굉장히 많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민민은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 당원킹.co.kr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그때 한 9월 20일쯤 되죠. 민주당 의원들한테 당신은
이재명 체포 동의를 하느냐, 부결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66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밝힌 것을 공개한 바 있어요. 완전 내놓고 한 거죠. 개딸들이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 이제 거기에 나는 부결한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밝혔는데 그건 이제 친명계한테 충성을 바치는 건데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 의원도 아니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가 텔레그램으로 부결 부탁드린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런 메시지 안 보내도 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당연히 부결이죠. 그리고 무소속 민주당에서 나간 김남국 의원도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폭주하는 정권을 멈춰 세우겠다. 이렇게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해식, 김병욱, 문진식, 안민석, 어기구는 나중에 자기가 부결했다까지 공개를 한 사람이죠. 이수진, 뭐 이원택, 전영기 다 자기는 부결시키겠다고 이렇게 미리 밝혔었습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니 강경으로 가는 거죠. 자, 강경 일방대가 과연 좋을까요? 이재명 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경파들은 문재인 문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지난 9월 19일 날 9.19 군사합의 5주년 세미나에 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병원을 방문해서 뭐 이렇게 위문했었죠. 그때 개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출당하라고 외치면서 상당히 그런 손피켓도 들고 시위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려를 표시했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뭐냐? 강성으로 가는 게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딸레반처럼 한 세력만 가게 되면 고립되고 이 정치는 생물이야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극단으로 가면은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사람들이 선택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들도 선택이 안 됩니다. 이 중간쯤에 있어서 이렇게 얼굴선이 명쾌하고 발음이 정확하고 이런 사람은 똑똑하죠. 의사도 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되지만 이 여러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사람이 안 돼요. 좀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웅웅 황희정승처럼 그래야만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하면서 이 지지를 받습니다. 정치는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딸레반으로 가면 강경파가 되면 고립이 됩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도 알았기 때문에 문재인 출당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강성으로 가면 골로 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명계가 찬성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가 그래서 구속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서 살아나오니까 이제 비명계의 배신을 없애자. 그 다음에 한동훈을 파면하라. 그 다음에 대법원장 동의 안 해주겠다. 이렇게 강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 여론이 또 어떻게 춤을 출 것이냐 이겁니다.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28일 오전부터는 연휴인데 긴 연휴가 들어가는데 뭐 모이면은 뭐 많은 사람이 놀러 가겠지만 모이면은 정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이제 10월 4일날 나오면은 또 세상 여론은 확 바뀌어 있겠죠. 저는 이번에 구속이 됐으면 또 뭐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어차피 51대 49 승부니까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수 뺏긴다. 폭망 가까이 간다 봅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이재명이 강경파를 통제해야 돼요. 근데 그는 지금 조고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자들이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당 또 단식 중에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나갔었기 때문에 그 신세가 있어서 빼박도 못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이 당하게 될 승자의 저주를 한번 보시면서 추석 연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